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5월 21일 출시 예정인 DLC 감시자와 배불뚝이 그리고 FLC 용의 군주 임닝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자 먼저 그롬과 엘사리온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사리온입니다. 자 먼저 엘사리온의 시작 지점은 첫 번째로 와류의 눈. 두 번째로는 필멸자의 제국입니다. 자 이제는 엘사리온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력 효과로는 아델 타마라의 지하 감옥이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사리온과 동맹의 땅을 방어하는 이브레스의 안개를 확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창병과 레인저 유닛 고용 시 랭크 플러스 3을 해줍니다. 또한 그린스킨과의 외교 관계는 마이너스 80이 고정되고요. 이제 엘사리온의 특성입니다. 창병과 레인저 유닛이 근접 방어 및 리더십이 플러스 8이 됩니다. 그린스킨과 싸울 시 공포 효과도 추가되고 황무지 소모 피해도 면역이 됩니다. 이번엔 탈컷입니다. 군마와 그리폰이 있는데 군마는 마갑 이실마르의 군마가 추가되고 그리폰은 폭풍 날개입니다. 엘사리온의 아이템으로는 엘사리온의 송곳니, 무기, 이브레스의 투구, 방어구, 호에스의 부적, 장신구입니다. 세 번째는 유니크 스킬입니다. 첫 번째로 조각난 세상, 안개 순찰자 포격 쿨타임이 마이너스 50%, 지역 공공질서 마이너스 1, 지역 적 리더십 마이너스 8입니다. 자 다음은 벽의 산산 조각나라, 아군 원거리 유닛에게 끝없는 세례 능력을 부여하고 아군 방패 유닛 갑옷이 플러스 10이 됩니다. 세 번째는 라드리엘에게 맹세한 자입니다. 군단 안개 순찰자 유닛에게 자맹을 부여하고 사격 피해량 플러스 20, 활력 소모 마이너스 40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음울한 기율, 군단의 무용과 무예의 통달을 음울한 기율로 대체 전체의 돌격 방어를 부여해줍니다. 다음은 칼날 폭풍입니다. 장갑 관통 피해 플러스 55, 속도를 플러스 15% 해줍니다. 여섯 번째는 가차 없는 행군, 캠페인 이동이 플러스 10이 되고요. 모집 비용이 마이너스 25% 감소, 그리고 전체 고용 한도도 플러스 2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성벽 수호자입니다. 세력 전체의 성벽 및 수호병 건물 건설 비용이 마이너스 25% 감소되고 건설 기간도 마이너스 2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군단이 방어 시 모든 유닛 갑옷이 플러스 15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엘사리온은 마무리하고 그 다음은 그롬입니다. 자 그롬의 시작 시점은 첫 번째 와르의 눈은 자 이쪽에서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필멸자의 제국은 자 첫 번째 와르의 눈과 틀리게 다른 대륙에서 시작을 하죠. 자 이번에는 그롬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롬의 세력 효과는 하이엘프와의 외교 관계가 처음부터 마이너스 80이 됩니다. 그리고 고블린 유닛 고용 턴이 한 턴 감소가 되고요. 그롬의 솥단지도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그롬은 적합한 기후가 온화한 섬입니다. 또한 와의 펌프 수레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그롬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로 군주 특성 엘프와 싸울 시 리더십이 플러스 10이 됩니다. 군대 능력은 그롬의 와겠죠? 또한 고블린에게 물리저항 플러스 10%를 추가해주고 전체와 펌프 수레 유지비 마이너스 50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그롬의 아이템으로는 그롬의 도끼와 행운이 깃든 군기가 추가됩니다. 세 번째로 그롬의 유니크 스킬은 거친 수색 전투 후 수입이 20% 추가되고 마법 아이템 획득 확률도 플러스 15% 추가됩니다. 그리고 주둔지 약탈 수입도 15% 추가됩니다. 두 번째로 전차 경기입니다. 군단 전차와 펌프 수레 유닛에게 완벽한 활력을 부여하고 갑옷 플러스 10, 속도 플러스 12%를 추가해줍니다. 세 번째는 다시 돌아온다입니다. 지역 엘프 유닛 리더십이 마이너스 7, 부상 복귀 턴도 마이너스 2로 감소시켜줍니다. 네 번째는 요리 구두쇠입니다. 세력 전체 성장이 플러스 15를 해주고 군단 재보충률도 플러스 5% 추가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크기에 맞게입니다. 군단 고블린 유닛에 대형 보너스 플러스 10을 해주고 근접 공격력도 플러스 6을 해줍니다. 여섯 번째는 거안의 대식가입니다. 체력을 플러스 8% 해주고 물리 저항도 플러스 8% 같이 해줍니다. 일곱 번째는 위대한 몸을 가진 자입니다. 군단의 고블린 유닛 리더십을 플러스 8 해주고 리더십 오락 크기가 플러스 75% 해줍니다.
여덟 번째는 까라뭉개입니다. 공격이 충격을 받음 효과를 줍니다. 전투 능력 디버프가 되겠죠? 저격 보너스도 플러스 50%가 추가됩니다. 아홉 번째는 위대한 자가 왔다입니다. 위대한 자가 왔다 능력치고요. 아그들의 언어, 패시브로 아그들의 언어를 획득합니다. 자, 그럼도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FRC로 추가되는 용의 군주 임릭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FRC도 2020년 5월 21일 같이 출시하고요. 자, 시작 지점은 와르의 눈은 움직이는 모래 카사바르에서 시작합니다. 필멸자의 제국에서는 뼈의 평원에 위치한 보라그 요새에서 시작하고요. 임릭의 특성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고위용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들을 전투에서 사육이 가능합니다. 임릭은 바울에 대해 기도를 쓸 수 있습니다. 하이엘프 전설 군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도보다 효과가 더욱 강력해 진영 전체에 화형 공격 능력을 제공하고 용들의 숨결도 더욱 자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엘드라조르의 기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휘하 모든 군주와 대공들이 얻는 경험치에 보너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대신 다른 엘프 진영들과의 외교적 입지가 악화됩니다. 자, 임릭의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이 이미지는 한번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